안녕하세요. 오늘은 쓰다가 버리려고 놨던 그런 오래된 치약과 커피를 가지고요. 오래된 치약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보면은 묵은 때가 막 있어요. 안에가 잘안 닦아지는 거. 그래서 제가 간혹 이걸로 흔들흔들 흘리기도 하는데 아,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. 이때 치약을 잔뜩 묻혀서 커피 찌개기 놨던 거 하고 치약을 섞어서 묵을 때, 몰때 컵을 한번 씻어볼게요. 이러한 커피 찌꺼기를 갖고 비누도 만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보다 조금 더 고와야 되겠더라고요. 비누 만들 때는 거칠거칠하면 얼굴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. 아주 가늘게 분쇄해갖고 비누 만들 때 하고요. 지금 여기는 수세미로 누르니까 카페에서 그냥 가져온 그런 커피 찌꺼기예요. 물로 시작을 해보고 물로 씻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마음도 시원해지는지 모르겠어요. 그게 청소하는 용이 아닐까요?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도 잘안 됐던 거 아주 깔끔해졌죠? 다시 한번 헹굴게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런데 테두리 같은데 어려웠잖아 청소하기. 근데 치약 성분이 잘 들어가더라고요. 오늘도 활짝 웃으시고요. 마음의 문을 환히 열어놓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